안녕하세요, 순뱃살탕입니다. 오늘은 발렌타인데이 선물하기에 너무 좋고 받았을 때 기분도 좋은 알록달록 과일칩 바크초콜릿을 만들어 볼 거예요. 바크초콜릿은 대부분 작은 판초콜릿 정도의 사이즈인데요, 오늘 저는 이렇게 작은 사이즈가 아닌 정말 정말 큰 대왕 바크초콜릿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제가 가진 틀 중에 가장 큰 틀을 가지고 와봤는데요, 바로 이 우녹스 오븐팬이에요. 이 팬 사이즈로 바크초콜릿을 만들 건데요, 상상이 가시나요 여러분? 이렇게 큰 바크초콜릿이 과연 어떤 비주얼일지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바크초콜릿에 사용한 과일칩 같은 경우는 인터넷으로 구매를 했는데요, 식품 건조기가 있으신 분들은 직접 과일을 말리시면 더 좋고요. 요즘에는 마트에도 과일칩을 판매하더라고요. 구하기가 어렵지 않으니까 오늘 영상 보시고 꼭 만들어보세요. 이 바크초콜릿을 코팅용 초콜릿으로만 만들면 입안에서 겉도는 식감 때문에 맛이 없고요, 또 커버처 초콜릿만 사용을 하면 템퍼링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만드는 방법이 조금 까다로운데요, 저는 오늘 그래서 팁을 사용할 거예요. 바로 코팅용 초콜릿과 커버처 초콜릿을 반반씩 섞는 방법인데요, 이렇게 하면 코팅용 초콜릿처럼 반짝반짝하고 윤기가 나는 초콜릿을 완성할 수 있고요, 커버처 초콜릿처럼 맛이 좋은 초콜릿을 완성할 수 있답니다. 과일칩의 경우에는 자몽, 오렌지, 레몬, 딸기, 키위를 준비했는데요, 이 과일칩은 취향에 맞게 준비를 해주시고요. 그럼 이제 초콜릿과 과일칩 재료를 준비해서 바로 만들어 볼게요. 가장 먼저 틀에 랩을 깔아줄 건데요, 초콜릿이 새지 않도록 꼼꼼하게 랩을 싸주세요. 이제 초콜릿을 녹여줄 건데요, 따뜻한 물을 사용해서 중탕으로 녹여줄 거예요. 이때 너무 뜨거운 물을 사용하면 초콜릿이 탈 수 있기 때문에 만졌을 때 따뜻하다 정도의 온도에 물로 중탕을 해주세요. 초콜릿이 다 녹았으면 이제 틀에 부어줄 건데요, 틀에 붓고 초콜릿이 굳기 전에 과일을 올려주어야 하기 때문에 건조 과일도 미리 준비를 해주세요. 과일은 취향에 따라서 준비를 해주시는데요, 준비한 과일을 가장자리부터 빈틈없이 꼼꼼하게 재워줄게요. 이제 바크초콜릿을 굳혀줄 건데요, 너무 차가운 온도에서 초콜릿을 굳히게 되면 초콜릿 표면이 하얗게 변하기 때문에 서늘한 곳에서 단단하게 굳혀주세요.
대왕 바크 초콜릿을 완성했습니다. 알록달록한 색상에 여러 가지 과일을 사용했더니 색감이 정말 예쁜데요. 화이트 초콜릿으로 만들어도 정말 색이 예쁘거든요. 초콜릿은 취향에 맞게 선택을 해서 만들어주시고요. 저는 씁쓸한 다크 초콜릿을 좋아하기 때문에 다크로 바크 초콜릿을 완성했어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이 과일즙을 인터넷으로 구매했는데요. 식품 건조기가 집에 있으신 분들은 과일을 직접 말려서 사용해주시면 더더욱 좋고요. 요즘에는 마트에도 이 건조과일을 판매하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구해서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럼 바로 먹어보도록 할 텐데요. 대왕 사이즈이기 때문에 한 번에 먹기는 힘들고 제가 먹을 수 있는 사이즈로 조각을 잘라두었는데요. 맛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바른 초콜릿을 빼서 먹을 때마다 새로운 과일이 들어있어서 색다른 맛이 나요. 딸기가 들어있는 맛, 키위가 들어있는 맛, 레몬이 들어있는 맛, 각각 다 맛있어요. 이 바크 초콜릿은 좋아하는 과일을 듬뿍 넣어서 완성할 수 있는 게 특징인데요. 이왕이면 저처럼 여러 가지 과일을 넣어서 다양한 맛을 느껴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만들기도 쉽고 모양도 정말 정말 예쁜 과일즙 바크 초콜릿. 저처럼 큰 사이즈로 완성한 다음에 잘라서 선물하면 선물하기도 정말 편해요. 여러분들도 꼭 한번 만들어보시고요. 순뱃설탕 구독하기와 좋아요도 꼭꼭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